형님, 딱 봐도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요. 그래? 혼자야? 네, 혼자요. 오케이. 그럼 일단 세워서 태워봐. 난 뒤에서 대기한다. 그때 홀로 택시를 잡는 20대 여성 손님을 발견한 병두 씨. 어디 가세요? 저... 덕소요. 아, 경기도 덕소요? 네. 빨리 타세요. 그런데 이거 어째 좀 깨름칙합니다. 두 사람 혹시 나쁜 일이라도 꾸미려는 걸까요? 덕소로 간답니다. 덕소. 오케이. 애들아, 간대! 다 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르르 몰려나와 택시에 타는 손님의 일행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다섯 명인데 태워주시면 안 돼요? 네? 다섯 명이요? 네. 야, 뭐야. 혼자라며. 그러니까요. 진짜 한 번도 아니요.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태우지 마. 태우지 마. 안 돼, 빨리 가요. 아, 제발요. 아, 당대 나가요, 빨리. 아, 진짜 제발요. 아, 제발요. 잠깐 나가주세요. 아이고, 이런. 이번에도 두 사람이 찾던 손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가씨들 내려요. 에? 내려요, 내려요. 빨리. 빨리 내려요. 내려요. 에? 다른 차 타요. 오, 안 된다. 늦은 밤 혼자 있는 20대 여성 손님만을 찾는 수상한 두 택시기사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들 운행을 나간 시간인데 어째 두 사람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 사장님. 아니, 지금 야간도 다 운행들 나갔는데 두 사람 중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예, 저기 저희는 조금 이따가 나가려고요. 예? 그래서 사라끔 마치기로 하겠어요. 지금 당장 운행 시작해요. 아, 예. 야야, 병두야, 일어나. 아, 나 이 사람 정말. 일어나 가자. 일어나 임마. 야, 병두야. 잠시 후 두 사람이 정한 운행 수칙대로 영남 씨 뒤를 꼭 붙어 운행하고 있는 병두 씨 택시. 그런데 야야, 나 근데 여기 너 사람 너무 많다. 다른 데로 가자. 잘 따라와. 네, 형님. 네? 손님이 많은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요? 잠시 후 손님이 있을 리 만무해 보이는 거리를 연달아 빙빙 돌고 있는 두 대의 택시. 대체 어떤 손님을 찾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영남 씨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택시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야, 걸렸다 걸렸어. 준비해. 혹시 두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게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었던 겁니까? 아, 오빠, 명의동이야, 명의동. 아이씨, 임세. 야, 잘못 봤다. 아, 그럼 빨리 보내요. 오빠, 출발! 손님, 죄송한데 내려서 다른 차 타셔야겠네요. 뭐? 지금 나 내리라는 거야? 아우, 씨가 얼마나 진짜 너무... 아이고, 이번에도 이들이 찾던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 영남 씨가 술 취한 손님에게 다짜고짜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여자 미쳤나? 너 우리 누군지 알아? 병두야! 안 돼! 하지 마! 병두야! 병두야! 아니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영남 씨는 오히려 병두 씨를 말리는데요. 다음 날, 기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두 사람. 그때 영남 씨가 동료 기사 민환 씨를 발견합니다. 야, 저 자식도 여기서 밥 먹었나 보다. 아유, 죄송한 자식. 가요. 갑자기 민환 씨와 다른 기사의 대화를 엿듣는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러는 거죠? 잠시 후 민환 씨를 불러세우는 영남 씨. 뭐? 아, 병재야, 가방 좀 줘. 아, 네.
그러더니 평소 갖고 다니던 검정 가방 안을 보여주는데요. 아이, 사람들이 이거. 그런데 민환 씨 반응이 참 아리송합니다. 대체 가방 안엔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야, 지금까지 우리 뻘짓거리했잖아. 아휴, 그러게요. 아, 근데 양 기사님이 여기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여기 어디라고 한 것 같은데. 야, 저기 여자 한 명 서 있다. 아, 그래요? 그럼 빨리 태워요. 20대 초반의 여성 손님을 발견한 영남 씨. 드디어 찾고 있던 손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블루투스를 통해 영남 씨 택시 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병두 씨.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남 씨의 택시가 출발하지 않고 한동안 정차해 있는데요. 어라, 그러더니 여성 손님이 영남 씨의 택시에서 그냥 내립니다. 형님, 예상대로 제 택시를 찾습니다. 어, 그래. 먼저 출발해. 내 뒤따라갈 테니까. 그러더니 이번엔 병두 씨의 택시를 잡아타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렇게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병두 씨. 혹시나 하는 우려와 달리 다행히 택시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뒤로 영남 씨의 택시도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손님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두 사람. 여긴가 보네. 들어가자. 네, 형님. 그러더니 손님을 뒤쫓아 한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 나왔어. 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완전 대박. 왕관 걸렸다니까? 어? 한 번에 13개! 어, 진짜? 꺼내봐. 야, 이게 몇 개야, 이게? 야. 뭐야, 뭐 시켰어? 야. 아, 족발 왔나 보다, 잠깐만. 아무래도 영남 씨와 병두 씨 같은데요? 어, 당신 뭐야? 어? 아이씨. 다짜고짜 손님과 함께 있는 남자를 제압하는 병두 씨. 아니, 택시 아저씨? 우리 경찰이다. 너희들을 불법 장문 출입 혐의로 체포한다. 네? 이 수상한 택시기사 두 사람이 경찰이라고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하는 일당을 쫓고 있던 강력계 형사 영남 씨와 병두 씨. 얘네들 이거 형격도 수준은 아니라 개인 정보까지 싹 다 해다 풀 넘긴 것 같아요. 아, 이래가지고 못 잡겠는데. 한 놈만 잡아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이 사건은 매입 조직원 한 명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범죄의 대상이 택시기사였잖아요. 택시기사는 이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 자격증을 따서 택시를 운전하여 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따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면허 시험을 보고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사를 위해 완벽하게 택시기사로 위장했지만 휴대폰 장물업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매일 허탕만 치던 어느 날 우연히 기사 식당에서 양민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핸드폰 3개를 주스 놨거든. 아, 그런데 요즘 흔들이 되지 안 나타나야. 아, 우리 형님 참 정보에 어두우시네. 어? 걔네들 이번 달부터 장소 옮겼잖아요. 나는 어저께 두 개나 팔았는데. 양민환이 작물업자들과 휴대폰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양민환을 이용해 이들과의 거래 장소를 알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놈들이. 야, 큰일 날 사람 주세.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이건 몇 개야? 아, 이거 어디인지 좀 알려줘요. 예,
이사님, 제가 신한잔 사드릴게요. 요거? 뭐 이거 뭐? 우리가 늘 다니는 길 있잖아. 네. 그 언덕을 싹 넘어가면 두 갈래 길 나오지? 옛날에 왼쪽이었거든? 지금 오른쪽으로 바뀐 거지. 근데 쭉 가다 보면 거기 예쁜 야간이 미니스커트 입고 있나? 그날 밤 새로운 곳에서 작전을 펼치는 두 사람. 야, 근데 넌 정보 누구한테 얻은 거야? 아휴, 확실했는데 얘네들이 장소를 다 바꿔버렸나 봐요. 아, 근데 양 기사님이 여기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디쯤이라고 그랬는데. 야, 저 앞에 여자 핸드폰 불빛 든든다. 아, 그래요? 그거 빨리 태워요. 핸드폰 불빛을 흔드는 걸로 택시 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온다는 작물업자. 드디어 두 사람이 찾던 손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혹시 핸드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 아, 아 예. 여기요. 오, 엄청 많네요. 이건 신형이니까 7만 원? 이건 좀 오래됐네. 만 원. 이건 5만 원? 총 11대 42만 원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많이 쳐드린 거예요. 다음에 더 모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으니까. 자요? 아, 예. 또 봐요. 잘생긴 오빠. 거래를 마친 작물업자가 뒤이어오는 택시를 타고 본거지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해 언제나 앞뒤로 붙어다녔던 두 사람의 작전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운전해서 흔들이 조직 앞에 차를 세우면 이들이 스스럼 없이 옆자리에 탑니다. 그때 당시에 택시에는 모든 것이 대화 내용까지 녹음될 수 있는 폐쇄회로를 설치한 상태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검거된 인원이 총 19명인데 그중에 총책 1명은 구속수사를 하였고 택시기사들은 점유탈매 횡령죄로 불구속, 매입조직원들도 장물취득죄로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택시기사들도 죄값을 치르게 됐는데요. 증거 있어, 증거! 양도죄 이렇게 사람을 막 잡아 가서 내가 할게, 내가 한다. 아, 정말. 야! 너희들이 신고했어? 오셨어요, 양민환 기사님? 이 자식들이라뇨. 어디 형사들 앞에서. 빨리 만져요. 형, 형사? 예. 예. 저희가 원래 택시기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형사? 아, 참. 아니, 저기 이거 뭐 주인 없는 휴대폰 이거 내가 좀 뭐 이거 팔아먹을 끼로서니 뭐가 이게 문제된다고 난리를. 아니, 주인이 왜 없습니까? 빨리 앉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단... 아, 빨리 좀 앉아요, 좀. 여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말처럼 두 형사의 적극성과 용기가 빛을 발했습니다.